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허허허허, 나는 잉여 해적단의 선장 잉여맨이라고 한다. 반갑다. 우리 해적단은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여기에 우리 요리를 도와주고 있는 엄마 해적 담미호가 있다. 여보, 잘하고 있어? 아이, 그럼 오늘 저녁도 기대하라구. 오늘 우리 해적단을 위해서 어떤 요리를 준비했지? 아, 일단은 변기 청소할 때 썼던 그 바게트 빵. 그리고 귀 팔 때 만들었던 귀지 쿠키. 이거 맛있는 거 맞아 이거? 아이, 확실히 건강해. 확실히 건강해. 인간의 몸에서 나온 건데 건강하지 당연히. 아, 이거 좀 더러운데. 아이, 괜찮다니까. 한번 먹어봐. 아, 아니야 안 먹을래. 아! 내가 먹어야 돼. 맛있겠다. 범수는 좋아하기만 하구만. 아, 여보, 이거 뭐야 뒤에 있는 거? 이거 내 비듬이야. 신경 안 써도 돼. 비듬을 모아놨어? 아니, 더러워 죽겠어. 진짜 좀 씻으라니까. 아, 이것도 나중에 요리 재료가 될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아, 여보, 어쨌든 우리 해적단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요리 좀 신경 좀 써줘, 제발. 충분히 신경 쓰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딴 데 가요, 딴 데. 아, 나도 명색 이제 선장인데 좀 기 좀 살려주셔, 기 좀 살려달라고 요리 좀 맛있게 해줘, 알겠지? 알았어, 나만 믿어. 아, 그리고 우리의 이제 운전을 도와주고 있는 항해사 태택이 굉장히 오늘 운전을 잘한다고. 걸쩍. 디모 대위 명을 받들겠습니다. 자, 롤 가자. 야, 태태가, 야! 아이, 뭐야, 또 형이야? 왜? 야, 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난 지금 디모 대위다. 말 걸지 말도록. 아니, 너는 왜 어떻게? 너는 왜 운전을 안 하고 맨날 항해는 안 하고 왜 이렇게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원래 항해사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위험한 상황일 때만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라고. 아니, 원래 그런 해적 영화에서는 이렇게 안 해. 도트를 올려라 이러면 내가 도트를 뻥 펴가지고 막 이렇게 멋있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이, 도시 오르더든 내리더든 실버에서 난 골드로 올라야 되니까 빨리 나가. 이거 다른 해적이나 해군을 만나면은 이거 믿을 수 있겠지? 이 애들을. 야, 봄수야. 윙, 나는 로봇 청소기다. 이럴 수가. 어쨌든 여러분 약간 허술해 보이지만 이 배는 최첨단 대포나 무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군이나 해적들을 만나면 저희는 가차없이 대포를 발사하죠. 이 대포를 누가 관리하더라? 아, 봄수가 관리하지. 야, 봄수! 윙, 로봇 청소기다. 야, 봄수야. 예! 네, 선생님! 아, 그치. 봄수야, 이 대포는 잘 닫고 대포가 잘 나갔는지 확인은 했겠지, 항상? 오케이, 했습니다. 아, 발사해봐. 좋았어. 야, 또! 안 나가는데? 아, 분명히 이거 화약을 깨끗이 물로 다 씻었는데. 화약을 물로 씻으면 어떡해! 깨끗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만약 전쟁이 나면 이길 수 있겠어, 이거?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물로 닦아야 돼. 그나저나 우리 딸 요루루는 잘 있겠지? 요루 안녕! 아빠! 이거 봐! 토끼 혼자서 외롭다잖아!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새로 출시된 그거 구체건절 인형이 있거든? 그거 사줘. 아빠는 나중에 있잖아, 요루야. 아? 우리는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해적이라고, 해적. 그거 모르겠고, 얼마더라? 50만원밖에 안 해, 사줘. 요루야, 이런 인형, 해적한테 이런 인형은 안 어울려. 그거 편견이야, 편견. 요즘 해적도 가지고 놀 거 다 가지고 놀더만. 근데 아빠가
해적이긴 한데 다른 사람 물건을 하나도 금은보화를 한 개도 못 뺏어가지고 돈이 없는데. 아니 그러면 돈을 벌어와. 아빠는 돈을 벌어야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배 운전하고 있을 거야. 알았어 미안해. 야야 봄수는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사 물청소 쪽입니다. 아니 대포는 물로 청소하면 안 된다니까. 발생 안 된다고. 그 물로 청소해야 됩니까? 글쎄 그거 모르겠네. 그럼 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이거 해적 어 나중에 뭐 이거 공격당하면 이거 이길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 무기도 없고 이거 요리도 맛없고 어 다른 사람 뭐 선량한 어 시민들의 배를 털어서 저 금은보화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슬슬 배를 출발시켜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해적놈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 어디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 아니! 저거는 해군의 배잖아! 어 이거 뭐야! 해군들이 나타났다! 해군들이 나타났어 뭐야? 얘들아! 저 뭐야? 반가워요. 제 이름은 키자루 3대장이죠. 이 키자루잖아. 3대장 중에 제일 센 애야 이거. 우리 죽었다. 근데 여기 바로 내 녀석들을 잡으러 왔지요. 우리는 착한 해적인데 잡으실 건가요? 맞아. 착하대봤자 해적은 해적일 뿐 이 사회에 아니 바다의 쓰레기더라. 이런 젠장. 우리가 그렇게 순순히 잡힐 줄 아냐? 우리는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해적이라고. 하지만 저 같은 악마의 능력자 열매 사용자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호호호호호. 이럴 수가. 아니 일단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때 됐어. 좋았어. 태태기는 그 배에 돛을 피고 요루루 하고 이제 봉수는 대포와 무기를 갖고 와. 알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지금 뭐 어떻게 나는? 했더라? 여보는 그 그 생명을 씌워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줘. 알았어 빨리, 알았어 빨리 갖고 와. 에이 야 기자루 센세 당신도 우리 이길 수 없을걸. 그렇단 말이지. 야타노 카가미 뽕. 아니 다리를 만들다니. 우리가 이제 엄청난 무기들을 갖고 올 거라고요. 당신 이거 아주 기대하시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일반인들 주제 악마 열매 사용자 이길 수 있을까? 여보 뭘 갖고 왔어? 바게트 빵! 아니 바게트 빵을 언제 먹고 있어? 야 봉수야 대포도 갖고 왔겠지? 대포 준비! 좋았어 좋았어.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자 좋다. 자 해군 녀석들 이 대포 맛을 봐라. 자 간다 발사! 발사! 대포가 왜 안 나가? 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지금 뭐 다시 물청소 해보겠습니다. 아니 대포는 물청소하면 안 된다니까. 고장났다. 상관없어. 야 요로로. 아? 건축을 갖고 와. 건축을 총만 있으면 되니까. 건축은 없고 토끼는 있어. 공격해 토끼가. 야 토끼는 던져도 공격하자는 거야? 야! 야 우리 무기가 없나? 무기 없는데. 우리가 해적이 된 지 5년은 됐지만 무기를 산 적은 없지? 없어 없어. 큰일 났다. 야! 형! 태태가 안 들렸다. 우리 후퇴다 후퇴. 도망가자. 돛을 펴 돛. 형 너무 무서워. 너 왜 거기 위에 있냐 근데? 몰라. 태태가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항해를 시작해서 빨리 도망가자니까. 배를 타고. 형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 뭔데? 우리는 5년째 여기 정박해 있다고. 나 사실 운전할 줄 몰라. 도대체 뭐하는 해적단이야. 그러면 야 우리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내 녀석들을 체포해 주지. 나 이럴 때가 아니야. 여보 뭐 좋은 무기라도 없을까 어디? 여보! 왜? 우리 저번에 무슨 나무에서 이상한 열매 가져왔잖아. 그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 뭔가? 혹시 그 악마의 열매인가? 그 능력을 주는 그 열매 말하는 거지? 저 녀석도 아까 악마의 열매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악마의 열매를 먹고 저 녀석을 공격하는 거야. 어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반격이다. 악마의 열매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고무고무 열매랑 에이스 열매랑 이거 무슨 열매야? 메로메로 열매랑 스프링 열매랑 베리어 열매. 그럼 난 고무고무 열매를 먹을게 얘들아. 나는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 스프링 열매. 나는 자, 메로메로. 자, 이거 먹고, 나는 베리어. 이거 먹고 능력제가 되는 거야. 아, 맛없어. 아, 맛은 없지만 뭔가 특수한 능력이 생긴 것 같은데. 오, 이거 뭐야? 오. 내 손에 오. 하트 뭐야? 오, 하트 뭐야? 오, 메로메로 열매인가? 오, 자 그러면은 우리 저쪽 해군들이랑 싸우러 가볼까? 가자. 왔어. 반격이다. 멍청한 녀석들, 일단 너희들이라도 들어와라. 어이, 다리를 연결하다니. 이거 안 아빠 걱정 마. 내가 먼저 갈게. 네가 먼저 저 녀석을 쓰러뜨릴 셈이야? 응. 좋았어, 봄수야. 너만 믿는다. 네가 가서 녀석을 쓰러뜨리고 와. 허허, 감히 3대장이 나에게 덤비다니.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이 있느냐? 네, 어디 그 유치원 원장 같이 생긴 주제 감히 나한테 덤벼 혼쭐을 내준지. 간다! 덤벼! 들어와, 아, 들어와! 살려주세요! 와! 이거 뭐하는 바본지 참. 뭐하는 바보야? 봉수가 당해버렸어. 저 무시무시한 녀석. 잘 싸우는구만. 근데 저 녀석이 공격한 것 같진 않았는데. 그런가? 아, 이거 다음엔 누가 공격할 거야? 누가? 무서워 죽네. 내가 봄수에 복수를 하고 올게, 여보. 그 메로메로로? 그럼 이것만 있으면, 이 기술만 쓰면 남자가 나한테 홀딱 반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줌마 너무 좋아. 이번에야말로 저 나쁜 녀석을 나한테 반하게 만들겠어. 간다! 간다! 메로메로! 어머, 이럴 수가? 나 이쁘지? 나 이쁘지? 못 때리겠지? 너무 못생겼어! 엄청난 정신적 공격이었다. 이렇게 사람이 못생길 수야. 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안돼 여보! 엄마! 역시 저건 안 먹힐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담미호가 당해버렸는 거 이거 어떡하면 좋지? 형! 다음에는 내 베리어 열매로 저 녀석을 끝장을 내겠어. 아이, 좋았어. 갔다 와! 자, 녀석 각오해라! 간다! 녀석, 우리 가족 중에 두 명을 데려가다니 내가 용서치 않겠어, 이 원숭이 닮은 아저씨야. 감히 이 3대장 기자루님에게 까불다니 큰 코다치게 될 거다. 자, 기자루, 나의 필살기를 받아라. 바로 내 길 필살기 명은 자, 헛 단단해지기. 뭐야 이 녀석, 나오라고. 젠장. 다음 녀석 나와라. 이 녀석은 무시할 거야. 다음 녀석 나와! 아야, 태태가, 야, 거기서 그냥, 야, 단단해지면 어떡해! 이 바보, 총한 녀석! 아빠! 나까지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다들 제대로 싸울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가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올게. 아, 그랬어. 너 열매 이름이 뭐였더라? 나 메라메라 열매야. 아, 좋았어. 그러면, 불꽃으로 녀석을 혼내켜주고 와, 내가 다 태워버리고 올게. 그래, 화이팅! 간다! 이봐, 아저씨, 나는 앞에 싸웠던 가족들이랑 달리 무지무지 강해서 저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간다라! 야! 하지만 난 살아갈 수 있지. 야타노 카가미 뿅! 야타노 카가미. 녀석들 자폭하다니, 역시 멍청한 해적 녀석들이구만. 이제 한 놈 남았구만. 아, 이럴수가. 우리 가족들이 다 당하고 말다니. 이 녀석, 네 가족들 곁으로 너도 보내주마. 간다! 야! 잠깐만. 여보세요? 엄마 왜? 엄마 왜? 아, 나 지금 일하고 있지. 아, 저 친구랑 같이 있어. 야야, 말해. 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엄마 들었지? 나 친구랑 있어, 지금.
아이 뭐 클럽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일하는 중이야. 뭐? 두부 지금? 두부 사오라고? 알았어 지금 갈게. 오늘만 내 녀석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야 어디가 아, 싸우고 가야지 기자로. 엄마한테 깝치면 죽는다 간다. 야 다노카가미 휴? 아니 이럴수가 기자루가 두부를 사러 갔잖아. 에이 이럴수가 그러면 나머지 쫄병들은 별거 아니겠지 어? 기자루가 없으니 어? 해군들밖에 안 남았잖아. 이 졸병 녀석들 정도는 내가 어? 고무고무 열매로 한 번에 다 처리해주지 어? 해군들아! 다 덤벼라 어? 자 간다 기어 세컨드! 자 그리고 나서 개틀린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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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주카 핏솔 핏솔 자 그리고 무장색으로 자 자 바주카 좋아 개틀린 건 다 처리했구만. 나의 해적선을 다 지켰어. 하지만 동료들은 다 잃었지. 하 안돼.